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입춘 내천은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한 탓에 악취와 해충 등 각종 민원이 속출해 왔습니다. 이곳에 원주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흐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입춘 내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당초 치악산의 청정 계곡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계획됐지만 실제 유입되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말라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하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에서 4만 톤은 필요한데 현재 유입되는 양은 2천 톤에 불과합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다 보니 물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모기를 비롯한 해충들도 많이 발생해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런 저 하수도 냄새도 좀 났고 그렇죠. 물이 좀 썩는. 모기가 많아서 운동할 때 많이 물리고 하죠. 하루살이가 엄청 많아요. 저녁에 해가 지면. 수년째 해결책을 고민하던 원주시가 원주천 물을 끌어올리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원주천과 합류되는 지점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4.3km의 송수갈로를 통해 하루 17,000톤의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천폭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이면 최소 20cm의 수심을 유지해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 학습장이나 쉼터 조성도 가능해져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원주천 물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방법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빗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들에서 하천의 수량들이 더욱더 부족해지는 상황들인데요. 그러한 상황들을 수량하지 않고서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밑에 있는 하천에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물이 확보되어지는 측면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사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